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오늘은 샤오미 피미팜2 짐벌 카메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제가 작년에 구매한 제품인데요. 뒤늦게 리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 제품은 야외에서 급하게 촬영할 때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디자인도 DJI 제품과 별 차이가 없고 샤오미에서 나왔으면 그래도 쓸만하겠다 싶었는데 와, 이 제품은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품을 살펴보면 크게 몸통 부분과 카메라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몸통에는 조이스틱과 녹화 버튼 그리고 녹화 중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작은 화면이 있습니다. 뭐 대충 만든 제품처럼 보이지는 않고요. 눈으로 봤을 때는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조이스틱 버튼이 있어서 일반 짐벌처럼 아주 편리하게 카메라를 조정할 수 있죠. 카메라 설정도 화면을 터치하는 방식인데요. 화면이 작아도 감도가 좋아서 화면 터치가 아주 잘 먹힙니다. 기능적인 부분은 100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촬영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비디오, 슬로모션, 타임랩스, 짧은 동영상, 파노라마, 사진 순으로 변경됩니다. 웬만한 기능은 다 있다고 할 수 있죠. 해상도는 최저 1080 24프레임부터 최대 4K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HDR, 화질, 컬러, 마이크, 노이즈 감소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노출, 감도, 영상 온도 설정이 가능하고 우측 상단 오토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동 설정이 됩니다. 특별한 촬영이 아니라면 자동이 가장 편리하겠죠. 셀프 촬영도 가능합니다. 화면 위에 있는 카메라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면 카메라가 180도 회전을 하고 얼굴을 찾아서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정말 완벽한 제품 같지만 피미팜2의 문제점은 촬영된 영상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서 소스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분명 4K 설정이 가능하지만 촬영된 영상을 보면 10년 전에 사용하던 핸드폰 카메라 수준이죠. 맑은 날 원거리 촬영은 나름 괜찮습니다. 약간 지글거리고 부분적으로 뭉개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봐줄만 하다 싶죠. 문제는 근거리 촬영인데요. 초점이 이렇게 안 맞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맞지 않고 실내에서 촬영할 경우 영상이 심하게 뭉개집니다. 최근 출시된 제품의 영상 퀄리티가 이 정도라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기능은 좋지만 성능은 심하게 떨어집니다. 제품을 이따위로 만들면 완전 배신배반이죠. 영상 촬영 전용 제품인데 이건 좀 심하다 싶습니다. 제가 이 제품과 함께 피미 드론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매빅 미니를 겨냥하고 만든 것 같은데요. 매빅 미니와 비교가 안 됩니다. 완성도부터 품질까지 모든 게 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리죠. 드론, 짐벌, 그리고 이런 제품은 무조건 DJI 브랜드로 구매하세요.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이 제품은 버릴 수도 없고 당근에 싸게 넘겨야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 잘못 샀어. 완전 망했어.